그러면 아까 네. 만든 거를 이제 배송만 하면 되는 네. 거죠? 배송하기 전에요. 네. 그 고객님한테 이런 작품으로 배송이 갔다, 상품으로 해서 저희는 사진 촬영을. 아, 사진을. 네. 네. 꼭 미리 찍거든요. 네. 근데 뭐 아주 바쁘지 않은 이상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찍어요. 네. 찍어서 그거를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아. 네. 그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배송 후에 이렇게 이렇게 제품 배송이 됐다라고 아. 메일이나 뭐 문자 같은 걸 넣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플로리스트하고 꽃만 꽂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문서 작업도 같이 겸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진을 찍는 걸 보여드리고 네. 그 사진을 편집하는 것까지 네. 보여드릴게요. 네. 고객님 메일로 네. 아까 그 사진과 사이즈 네.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되겠죠. 뭐 사용했던 아이들 종류 같은 거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수신을 해주시는 분들도 회신을 네.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플로리스트가 지금 뭐 하는 업무가 지금 보시면 이런 작품, 그러니까 상품 만드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요즘 분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향후에 만약에 주부님이 창업을 목적으로 두신다면 이런 부분도 있음을 참고해 주셔서 네. 다양하게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꽃다발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꽃다발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리면 네. 주부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을 위한 꽃다발을 만들어라. 와, 너무 괜찮은 미션이네요. 사실 우리 주부님들 가운데 남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신 적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처음 만드는 꽃다발이라 과연 잘 그 미션을 수행해 낼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가 힘을 넣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함덕영 주부님, 파이팅! 아까 원장님이 도와주셨는데 네, 원장님이 도와주실 때는 그래도 의지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막상 혼자 하려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저씨 영수증 주세요. 아까 다른 사장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방향을 잃었어요. 아저씨시네? 한 뭉치가 두 잔씩. 한 뭉치가? 이게 얼마예요? 6,000원. 잠깐만 한 번만 대보고. 네? 대보고. 한 뭉치만은 안 팔죠. 팔아야 집에 안 팔아. 감사합니다. 크기하고 영수증 하나 주세요. 꽃송이 크기하고 칼라 부분인데 칼라는 아까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작은 것과 큰 것에 이렇게 매칭을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네, 다 됐어요. 네, 이제 선생님께 검사 받으러 가자. 구입한 꽃을 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이리저리 맞춰보며 최선을 다하는 주부. 과연 그 결과는? 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된 것 같아요. 멘토님 저 이거 수정하고 보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스파이럴은 굉장히 안 틀리고 잘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인딩 부분에 이런 잎사귀 부분들 네 어차피 계속 손으로 짓물려서 좀 제거해 주시고 높낮이 부분은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그 부분하고 제가 세 가지 분류를 한번 나눠봤어요. 네. 컨셉 이해도는 한 별 다섯 개 중에 몇 점이 될까요? 별 다섯 개 중에 네 개 정도요. 지금 꽃을 처음 해보시고 시장도 처음 가보셨지만 그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감으로 구매를 잘 하셨어요. 네. 구조는 제가 수정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스파이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잘 하셨고요. 높낮이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져주셨으면 더 이쁜 꽃다발 됐을 것 같아요. 별 다섯 개 중에 한 세 개?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컬러 비율은 어떨까요? 컬러 비율이요? 컬러 비율은 별 다섯 개 중에 네 개.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소화해 주셨어요. 열심히 하시면 그 전공을 전공이 조금 도움이 되시면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플로리스트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신 것 같아서 네,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따 봐. 아니, 어디다가 전화를? 저 이렇게 깜짝 선물을 만들었으니까 전해줘야 되잖아요. 저 오늘 깜짝 선물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했어요. 오늘 집에 댁으로 가시는 네, 건가요?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가겠습니다. 네. 네. 플로리스트 멘토가 걸어온 길. 플로리스트 전문 교육기관에서 약 2년 정도 교육을 받았으며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플라워숍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다가 경력을 쌓은 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플라워숍을 창업했다. 초기에는 샘플 상품을 제작해 사진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 제작 후 후기 등을 올려 관리하고 있다.